여러분들, 지금 대선 경선은 예비전이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 수구 세력들, 조중동이나 뭔가 그 판을 짜는 놈들이 있죠. 걔네들이 봐도 이쪽 대선 후보는 누군지 다 알죠? 쟤네들은 여러분들 눈치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알죠? 이재명이 대선 후보라는 건 쟤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수구 세력도 이쪽 대선 후보가 누군지 눈에 보이는 거고, 근데 수구 세력들이 볼때 자기네 대선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쪽이 가장 초조한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봐도 이재명이구나라는 게 밖에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후보는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띄워갖고 판을 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윤석열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백한한 저기 대항을 해서 띄울 만했지만, 왜 최재형을 띄웠는지를 보시면요, 그냥 대선판을, 외부 인사를 통해서 대선판을 키워 보려는 거예요. 딴게 없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윤석열 얘기하고 최재형으로 넘어갈게요. 아, 최재형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한번 벌어져요. 국민의힘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최재형 주변에 의원들이 줄을 많이 서요. 그쵸? 최재형이 뭐라고 현직 의원들이 막 최재형 주변에 대선 캠프에 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재형 주변에 모일 리도 없고, 정의화가 최재형을 지지를 선언을 해요. 야,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재형은 그냥 판을 넓혀주고, 반문 정서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본인도 처음부터 완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처음부터 최재형은 자기가 완주할 생각도 없었고, 전체적인 구도가 내가 나감으로써 윤석열 혼자가 나오면 사실상 그냥 윤석열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검찰총장으로서 한 거를 한 사람인데, 윤석열 하나로는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떤 편인지 오락가락할 수가 있어요.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땐, 야, 아직도 친박이 볼 때는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악 중에 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볼때 윤석열은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동력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최재형이 나온 거예요. 최재형이 나오면 어때요? 아,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하긴 잘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했던 사람,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 아, 이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뒤에 반기를 드는구나. 이런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언론이 이제 윤석열을 띄워주지 않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조중동이, 저는 모든 기획은 조중동이 하고 수구 세력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조중동이 윤석열과 최재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먹혔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동산으로 공격하고 백신 갖고 공격하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과 최재형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뭐다? 반문재인 정서를 높여서 거기에 상징적인 윤석열을 이용하고 최재형을 이용한 거죠. 근데 이제 게임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 반문재인 정서의 윤석열과 최재형을 활용하기는 좋죠. 근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반문재인 정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은 반문 정서를 일으켜서 정권 교체의 열망은 올릴 수는 있지만,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문재인과 이재명은 별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윤석열의 실책을 옛날 같았으면 감싸주겠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조그만 말실수라도 하면 또 말실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누군가 대선을 기획을 하는데 반문 정서는 정권교체의 열망은 만들어놨어. 그 중심에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있었어. 근데 이재명을 민주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반문,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허상이 많은 거죠. 그냥 문재인에게 싫어서 박근혜를 구속시킨 문재인 정부, 뭐 우리 수구 세력들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문재인에 대한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분노를 윤석열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에 관한 분노를 바로 윤석열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도 윤석열이가 누군지도 몰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문재인과 각을 세우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본선에 가면 달라지죠. 예비전에서는 속하지만 이제는 본선에서 진짜 이재명을 꺾어야 되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윤석열과 최재형이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수구 세력이 어떻게든지 윤석열로 대권을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거기에 최재형이라는 낡은 구닥다리 애국가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자칭 보수에서도 이게 혐오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꿔야 되는 거야.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져서 최재형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냥 반문 정서의 극대화. 그래서 정의화나 최재형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다 나오는 거죠. 윤석열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윤석열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하지만 윤석열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한계에 다가오는 순간 윤석열은 제가 보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윤석열은 사퇴를 하더라도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윤석열은 나름 코어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은 도우미로 만드는 거죠. 그게 홍준표가 될지 유승민이 될지. 저는 홍준표의 유승민의 싸움으로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은 유승민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유승민이가 따뜻한 보수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던 합리적인 보수 이런 이미지를 언론에서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라는 언론에서 만들어놓은 유승민 그런 게 있어요. 홍준표나 최재형이나 윤석열은 법률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서 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될 때 유승민이가 한몫을 했냐. 유승민이가 늘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늘 선거 때마다 부담을 느꼈던 게 바로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표였어요. 이준석을 이용해서 20, 30대의 유권자들의 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본인들은 반문 정서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이용해서 결국은 경제 전문가 유승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승민을 경제 전문가로 포장해 놓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윤석열이가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 정치 연륜이 없는 윤석열이가 청약통장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공격할 때 경제를 공격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 여러분들 우리야 유승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은 유승민을 합리적인 보수라고 스스로들이 얘기해요. 그냥 유승민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민주 진영에서나 유승민 하면 아유 똑같은 새끼 이렇게 욕을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유튜브에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유승민의 이미지는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유승민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 유승민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가 안 가서 그러지, 유승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홍준표는 어때요? 강한 코어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반면에 혐오감을 비호감이 유승민에 비해서 홍준표가 높아요. 그렇죠? 사실상 유승민은 이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미지가 좋은 편을 어떻게 융합시키냐? 나름 강골의 이미지가 있는 윤석열과 제가 보면 결국은 지금이야 경선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연대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이광재 의원이랑 정세균이 단일화를 했듯이 이쪽도 좀 있으면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단일화 속에는 유승민과 홍준표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는 단일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럼 이제 캐스팅 보드는 누구냐?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될 거예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각 캠프에 찢어져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면 윤석열과 최재형은 외부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거든요. 정확히 보면요. 그렇죠? 정확히 보면 윤석열과 최재형은 외부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문정서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게임체인지, 즉 이재명이 되는 순간 반문정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쟁력이 있냐? 언론이 하도, 똥파리들이 하도 이재명을 반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쵸? 똥파리들이 하도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칼 꽂을 것이다. 이재명을 조중동에 갈라치기를 하려고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하도 때려나갔고,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요, 정권 교체 한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그쵸?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하도 이재명을 반문해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지만, 그쵸?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지만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정부로 보여지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윤석열이 어떤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집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 못 만들었다. 이걸 완전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말 한마디에 지지율 5%는 날라갔어요. 지지율 5%는 날라갔어요. 왜 5%는 날라가냐?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들을 까는 것 중에 요번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죠. 대장동 의혹을 왜 저렇게 자기네들이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이 의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대장동을 특검 가자 막왜 쟤네가 떠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부동산이 현격한 공을 세웠잖아요. 부동산 리콜 4.7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의 대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하면 가장 20, 30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동산 문제예요. 나중에 자기네 국민의힘 어떤 후보 어떤 의원이 연관됐든 대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 동료가 뭐 연관돼 있든 말든 그냥 써먹기 너무 좋은 카드죠. 대장동 있던 없던 의혹을 막 부풀려 갖고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에는 비리가 있다. 그게 치명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꽃놀이패죠, 꽃놀이패. 대장동 의혹, 뭐 5천만 원 투자해 갖고 500억 가져갔다. 완전히 허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 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못 만들어 왔다. 이거는 정말 이 부동산에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염장지른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윤석열 팬이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어떻게 저것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왜 모르냐를 생각해 보면 평생 집을 본인이 사지 않아도 소유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에 자기가 어떤
청약을 해서 살 만한,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구수까지 하면서 그냥 평생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그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돈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사법고시 구수를 시키겠습니까? 교수 아들로 태어나갖고 강남에 집 있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그냥 평생 붙을 때까지 공부나 하다가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고.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의 1호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에요.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얘기합니다.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호를 건설하고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등을 핵심 공약으로 했어요. 주택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부동산 공약은 대선 공약 1호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전국에 250만원의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절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박근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면요, 부동산 청약 자체를 모르면요, 임대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하는지, 분양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돈 있으면 대출 받아갖고 돈 갖고 입주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파트 입주할 때는 그냥 신청해갖고 신청 자격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은 대출은 은행에서 받고 그냥 신청하면 들어간다는 걸로 아는 거예요. 청약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강남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노동자들이나 손과 발을 쓰는 일을 한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런 일을 말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밑바닥에서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노가다를 뛰어봤겠습니까? 물론 노가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막노동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땀을 흘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 때 물정을 모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박근혜는 진짜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한 번이라도 개봤을까? 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어려서부터 공주를 달았는데 박근혜는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한 번이라도 개본 적이 있을까? 박근혜는 자기가 직접 장을 본 적이 있을까? 제 결론은 박근혜는 단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갖고 무슨 튀김인가 떡 하나 받고 10,000원짜리를 내는, 10,000원 주는 거예요. 거스름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박근혜 옛날 그 대선 유세 과정에서 어디를 갔는데 진짜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장 관리, 그렇죠, 어떻게 돈을 찾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윤석열의 바닥이에요. 해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청약 통장의 어떤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 오히려 없는 집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주택 청약을 몇십 년간이라도 보여갖고, 그러니까 청약 제도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도 모르는 거예요. 가입 기간이 많으면 청약 가점제를 준다,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기저기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공약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그러면 모르는 공약을 발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공약은 네가 발표해, 수사는 네가 해, 공소는 네가 유지해, 이런 거예요. 늘 검사에, 그러니까 늘 죄인들만 다루고 세상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검사라는 자리는요, 가장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데서 앞에서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형이 될 수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벌은 줘봤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로 가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왜 위험하냐? 검사 판사가 위험한 것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벌 주고 자기네들이 구속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였거든요. 비록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검사 앞에 앉아있고 죄를 저질러서 판사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주권자가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자기네들이 절대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재형이 같은 사람들은 의원들이 옆에서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자기는 평생 판사 출신의 감사원장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저게 인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봐도 청약통장 문제는요, 그냥 지지율 5% 날아가요, 5%. 그냥 지지율 5%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거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남북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전선언 좋은 발상이다.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 저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유엔 연설에서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 좋은 발상이다.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 이거는 김여정이 말을 했지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김여정이 이런 말은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뭘까요? 대북 제재 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여기저기서 그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북 제재 완화, 그러니까 적대적 정책부터 하라는 거, 대북 정책을 완화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물꼬를 트는 순간 사실상 자기네들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북 제재 완화해 달라는 왜냐면 북한은 굶어 죽더라도 자존심이 나름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해 달라고 안 합니다. 적대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만큼 경제 난이 코로나19 이후로 북한도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적대 정책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부터 완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